Today, I'd like to try cut crease makeup, which has been done by many foreign beauty creators. I hope you enjoy it. Let's get started. 오늘은 시안이 없습니다.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그 빠르게 빠르게 지나가는 메이크업 동영상 외국인 분들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메이크업 튜토리얼과 흡사한 그런 순서예요. 그렇게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CMRI 스무스 핏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774번입니다.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해서 도톰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펌핑을 제가 평상시보다 조금 더 했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 톤 발라줍니다. 네, 오늘 외국 누나들 같은 메이크업이에요. 이렇게 펴서 빠르게 두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한 톤 발랐고요. 맥의 프로 컨실 팔레트 중에 이 레몬 컬러를 사용해서 얼굴 중앙 하이라이트를 넣어볼게요. 그냥 쉽게 내추럴한 느낌을 뭐 좋아할 때가 있고 센 것도 좋아할 때가 있지만 베이스는 그렇게 두툼하게 하지 않는데 오늘은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요. 스펀지로 두드려줍니다. 그 다음에 LA걸의 프로 컨실 중에서 이 컬러는 토스트 컬러네요. 컨실러 타입인데 쉐이딩으로 많이 쓰는, 전 평상시에 잘 하지 않지만 이마 남은 여분으로 이렇게 해서 블렌딩을 해볼게요. 조금 어두워지는 게 보이죠? 쫀득쫀득한 타입이 아니어서요. 블렌딩을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서 파우더 작업이랑 이런 것들을 할 건데 눈 밑에 스펀지로 많이 밀착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그만한 요 스펀지를 사용해서 로라메르시의 미네랄 파우더 1번 눈 밑에다가 통통통통 깔아놓을게요. 파우더를 스펀지에 묻혀서 양을 좀 충분히 해서 이렇게 확실히 밀착이 확 되기는 해요. 퍼프 같은 역할이거든요. 적당량을 눈 밑에 뽀송하게 잡아주기. 코 벽까지 좀 퉁퉁퉁퉁. 일단 눈밑만 이렇게 깔아놨고요.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완벽하게 베이스를 한 것 같은 약간 두께감은 있지만 저 팩트를 쓸 거예요. 이건 헬로플로리스의 아이보리 컬러고요. 오늘은요, 광을요 하이라이트로, 나중에 펄감 있는 하이라이트로 줄 거고 전체적인 파우더감을 다 뽀송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도톰하게요. 근데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두꺼워 보이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이렇게 팩트를 발라놨어요. 제가 평상시에 하는 베이스보다 굉장히 뽀송하죠? 그 다음에 컨투어 팔레트를 사용해서 쉐이딩을 이렇게 잡을게요. 오, 한 상태에서 제가 평상시에 좀 진하게 했던 메이크업이랑도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좀 연결을 시켜주고 다음에 또 팩트를 사용해서 이 아래를 또 더 강조해 주더라고요. 광대는 약간 강조하고. 자, 이렇게 해놓고 노즈 쉐이딩도 해볼게요. 저는 삐아의 아몬드 블러썸을 사용해서 노즈 쉐이딩을 해볼게요. 노즈를 쉐이딩을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이건 프로의 청담의 드라마틱 팟 아이앤 브로우예요. 이렇게 아이라이너처럼 되어 있는 타입인데 요거를요, 이런 사선 브러쉬 날렵한 거에 묻혀서 완벽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컬러는 제가 헤어 컬러에 맞추기 위해서 초코 브라운 1번이고요. 굉장히 선명한 외국 분들이 하는 그런 눈썹을 만들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컬러감을 당겨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밝은 컨실러를 사용해서요. 다시 잡아줍니다. 컨실러 브러쉬는 피카소의 프루프 9번입니다. 깔끔하게 잡아주세요. 이런 사선 브러쉬를 꼭 세워서 그려야 또렷한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눕히면 컬러감을 주는 거고요. 여기도 컨실러로 깔끔하게 잡을게요. 자, 이렇게 지금 눈썹을 그려놨어요. 앞라인만 브로우 카라를 사용해서 할 건데 베네핏의 브로우 볼륨마이징 긴미브로우 3번이고요. 그 앞라인만 세워서 결을 정리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메이크업을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코를 먼저 잡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외국인 메이크업 할 때랑 비슷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반디케이의 네이키드 얼티메이트 베이직인데요. 여기에서 이 베이지 컬러를 먼저 사용해서 코를 잡아볼게요. 눈을 떴을 때 약간 움푹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안 보이면 만졌을 때 홀이 들어가는 라인이요. 저 뒤는 올리면서 날려주듯이 잡을 거예요. 중간중간 더 큰 블렌딩 브러쉬로도 풀어줄게요. 조금 더 작은 브러쉬로 이 오렌지 브라운 계열이랑 플럼 계열이랑 조금 섞어서 붉은 느낌으로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앞부분부터 잡아버리면 앞이 자연스럽게 눈썹 산 정도부터 잡아서 이렇게 저처럼 만들어가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에 언더도 똑같은 컬러로 좀 딥하게 오늘은 들어올 거예요. 맨 앞부분은 지금 비워놨어요, 일부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하거든요. 컨실러건 다른 크림 섀도우건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이 홀 라인을 정확히 지금 컷 크리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어놨죠? 강하고 선명하게. 자, 여기서요 밝은 컬러의 섀도우를 사용해서 앞부분을 뽀얗게 잡아줄게요. 이걸 고정하는 역할이죠. 그 다음에 아주 가느다란 브러쉬를 사용해서 여기 있는 어두운 컬러들로 다시 커팅을 해줍니다. 글리터 작업을 할 건데요. 스틸라의 메탈 글리터 앤 글로우 리퀴드 아이섀도우예요. 이게 진짜 엄청 엄청 예뻐요. 엄청 예쁘죠? 이거를 제가 컷한 부분에 메탈로 컷을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은 눈 앞머리도 포인트를 좀, 일단 뷰러를 간단하게 하고, 또 더 외국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저는 NYC의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써보겠습니다. 이거 블랙이고요. 뒤를 이렇게 두껍게 잡으세요. 그리고 앞라인도 뒤를 두껍게 올려서요. 이 윗라인과 만날게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속눈썹을 아이미 속눈썹 33호를 사용해서 거의 통으로 붙여볼게요. 차이가 너무 심해요. 이렇게 속눈썹이 중요합니다. 솔로티카의 내추럴 컬러 라인에 있는 크리스탈입니다. 렌즈를 꼈고요. 마스카라는 메이블린의 하이퍼컬 볼륨 마스카라를 써볼게요. 볼륨감 충분한 마스카라로
강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는 블러셔는 삐아의 로즈 블러썸 써보겠습니다. 광대 쉐이딩과 연결되게 이제 하이라이트를 할 건데 베카의 쉬머링 스킨 퍼펙터 프레스드 문스톤입니다. 요거를요 외국 유튜버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펜 브러쉬를 사용해서 해볼게요. 끝에 묻혀서요. 얇은 브러쉬로 중중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글로시한 핑크 립을 바르려고 했어요. 컨실러로 살짝 밀어서 쉐이딩으로요. 입술 가이드라인을 도톰한듯 잡아놓고요. 맥의 리텐시티의 미디엄 레어를 사용해서 요런 누드 핑크거든요. 컨실러랑 살짝 믹싱해서 NYX의 컨실러 코렉터 중에 이런 어두운 계열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두툼한 입술처럼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맥의 허거블 글로스 엠브라서블 미 우유빛인데 여기에 이거랑 투명 글로스를 섞어야 더 매끈매끈해 보일 것 같거든요? 맥의 투명 글로스를 얹어서 투명도를 높인 다음에 묽게 만들어 놓고요. 괜찮아요? Hey, did you enjoy the video? Don't forget to subscribe my channel. You can do it right down here. And please follow me on Instagram. I'll see you next time. Bye! 사랑해요.